시청자 여러분, 혹시 물로만 보일러를 아십니까? 말 그대로 물 1리터만 있으면 보일러를 15일 동안이나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꿈의 에너지 수소. 그러나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심층 취재에서 알아봅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16살 소녀가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법원이 그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지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수년간 성폭행 및 성추행해온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 일가족 4명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소녀에게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결에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여성 장애인 친족 성폭행 사건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청주지방법원 앞입니다. 이곳에서 이번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에 반대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장애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개념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누구나. 법원이 차별하면 됩니까? 지적장애 아동을 일가족이 7년간 성폭행한 사건.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판결이며 가족들에게 상처 입은 피해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이 사건이 드러난 것은 한 사회복지사의 상담 과정에서였습니다. 지난 5월 지적장애가 있는 16살 민주를 상담하던 중 소녀의 가정환경에 대해 알게 됐고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아이가 이제 방이 세 칸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칸은 이제 큰어머니, 한 칸에 또 큰아버지 이렇게 각방을 쓰시고 계시고 할아버지하고 아이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심스러웠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차례 이어진 상담에서 민주는 가족에 대한 두려움을 자주 내비쳤습니다. 이를 의심한 아동보호기관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수년간에 걸친 친족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민주가 살던 집을 찾은 취재진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가해자들 중 친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년간 4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예뻐하셨어요? 응? 할아버지는 손녀 예뻐하셨어요? 아이, 자식이나 손자나 구려하는 건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정신지체 엄마와 생활 능력이 없는 아빠를 대신해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민주를 키워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민주는 할아버지와 함께 이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진술에 의하면 이때부터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에 의한 상습적인 성추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모에 관심 많고 연예인을 좋아하는 16 사춘기 소녀에게 할아버지는 대체 무슨 생각을 가졌던 걸까요?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그 손자 쓰다듬어준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어디를 쓰다듬으셨는데요? 그걸 쓰다듬어두었어. 난 뭐 솔직한 얘기야. 손녀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손녀한테 뭐 미안할 게 뭐가 있나? 지가 할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오히려 민주에게 잘못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좀 어딘가 모르게 그런 게 까져서 그래서 내가 맨날 참 듣기 싫을 정도로 내가 좀 남자 안 되게 된 것처럼 이렇게 내가 많이 그랬거든요. 일가족 4명이 연루된 지적장애와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민주의 가족들은 범행이 이루어졌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불복해 검찰은 현재 항소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벌 때문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친족 관계에서의 성폭행이 얼마나 엄중한 처벌 대상인지는 그간의 판례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판결문에서 밝힌 양형의 이유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피해자에게는 그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를 갖고 있는 민주를 돌보는 역할을 가해자에게 맡긴 겁니다. 당연히 이제 재범 위험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리해서 이제 처우를 해야 하고 그만큼 이제 그런 상황을 이용한 그런 가해자들에 대해서 더 중한 형을 이제 선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걸 이제 그 좀 경하게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면 같은 범죄가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가해를 했고 다시 보호자 역할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가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여서 그 보호자가 자기를 성적으로 가해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이중에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다시 다 떠오르게 만들고 자기는 결코 도움받거나 제대로 살 수 없을 거라는 그런 강력한 암시를 받게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민주를 할아버지에게 맡긴 부모는 바로 인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키운 게 아니라 큰 집에서 키웠다고. 언제 오셨어요? 직접 키우지 않은 이유를 물었는데요. 우리 식구가 정신을 내놔 못 키워가지고 큰 집에 준 게 왜? 어떻게 하라고 말이오? 지금도 정리 일어난대요. 그 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 난 딸내미를 나는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가져 살겠고 좋은 직장을 해서 훈련하면 되게. 그도 민주를 성추행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입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원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통화 자체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리 그분들이 이제 죄를 용서를 구하고 변화된다고 해도 아이는 그거는 뭐 용서한다고 하지만 자기는 만나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집이 아니면 민주와 같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성폭력으로 인해 상담을 한 사람은 6만여 명. 그중 약 17%는 여성 장애인입니다. 여성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반 이상이 민주의 경우처럼 친족이나 이웃이 가해자였습니다. 가해자와의 분리가 가장 시급한 사안인데요. 그러나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는 서울, 부산, 광주, 전국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원도 10명 안팎으로 현재 30여 명만이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에 아픈 거야. 집에 안 갈 거라고요? 왜 안 가고 싶어요? 무슨 일 당했지? 아, 놀래.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쉼터에서도 나가야 합니다. 이제 이분들은 현재 생활이 제도적으로 최대 9개월까지밖에 없어요. 장애인이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친족 성폭력이거나 가해자가 이웃에 계속 살고 있거나 어떤 이유로든 원래의 그 원 가족이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그럴 때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이제 갈 데를 마련하는 것은 결국 정책적인 부분인데 예산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이제 법무부다 또 뭐 보건복지부다 또 여성부다 이런 식으로 통일적인 어떤 소관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이제 뭐 시설이다 이런 가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턱없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민주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돈을 왜 많이 벌고 싶니? 그러면 뭐 집을 살고 싶고 집에는 누구랑 살고 싶니? 뭐 친구나 언니 뭐 이렇게 또 거고.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한 민주.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민주는 현재 머물고 있는 보호기관에서 내년이면 나와야 합니다. 그때 민주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물로 불을 만든다. 오로지 물만으로 물을 끓이고 계란을 삶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든 수산소 혼합가스가 바로 그 에너지다. 보일러를 돌리고 심지어 자동차까지 굴러가게 만드는 놀라운 기술이 바로 물에서 나온다는데. 이거 먹는 물이요. 먹는 물인데 이 구조로 엔진이 만들어지면은 세상을 걸머질 엔진이 되죠. 자동차 관계 분들이 여기 와서 보더니 여기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 기술을 줘야 자기가 가겠다. 그거 왜 상용화 안 되나요? 좀 하려고 돈이 없어서. 세계 최초로 수소 에너지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중소기업의 조길재 사장. 그는 19년의 연구 끝에 이 수소 이용 기술을 개발했다고 한다. 조 사장은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은 수산소 혼합가스를 제품에 적용해 수소가스레인지, 물로만 보일러, 온풍기 등 이미 12개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H2O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물은 H2O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모양인데 H2O를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보면은 이건 대단한 진짜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할 일이 거기에 있어요. 해답이, 정답이. 물만 있으면 원하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얻을 수 있다는 꿈의 에너지는 존재하는가? 물로만 보일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방금 보셨다시피 한 업체가 물을 이용해 수소에너지를 만들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된다면 기존에 있던 과학이론은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기술의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고 합니다. 오영훈 PD, 세계 최초의 기술이라는데 대체 어떤 기술입니까? 네, 지금 보시는 이 장치가 바로 해당 업체가 제작한 수소 발생기인데요. 물을 전기분해하게 되면 수소와 산소가 2:1의 비율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브라운가스라고 하는데요. 앞서 소개한 조길재 사장의 경우 이런 장치를 통해 만들어진 수소와 산소의 혼합기체를 태워서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가스레인지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수소하고 산소를 분해하기 위한 전기 에너지 외에는 다른 에너지원이 없이 말 그대로 물로 불을 만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장치만 있으면 물 1리터로 보일러를 15일 동안 가동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얼핏 듣기에는 믿기 어려운 이 기술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대리점을 계약한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업체 대리점 계약자들의 회의가 있는 날.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도둑질 그만 하시라고요. 예? 네? 그만 하시라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언니 무서워 안 무서워. 경찰에 수사하면 나올 거냐 기다려. 네? 최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잔뜩 민감해진 업체 측. 대리점 계약자가 맞는지 일일이 명단을 확인한 후에야 출입을 허락했다. 대리점들 워크샵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 저도 대리점 계약자거든요. 어디 계약자예요? 네? 어디 계약자입니까? 대저 중구. 김 씨는 이미 대리점 투자를 하고 있던 친형님의 소개로 업체와 가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 씨가 업체 사업과 기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 측으로부터 잔뜩 미움을 사고 있었다. 결국 가계약자인 그는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공장은 대리점 계약자들로 붐볐다. 수산소 혼합가스를 대량으로 발생시켜 물 1리터로 15일 동안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일명 물로만 보일러. 사람들은 그 기술을 믿고 계약을 했다고 한다. 내가 이름 막했어. 아는 사람마다 네 사기당해야 돼, 사기당해야 돼, 갈게. 지금 싫어, 지금. 그 오면 또 어떻습니까? 오면은 또 뭐 기술이 맞는 것기도 하고 우리는 거기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은 또 맞는 것기도 하고 내가 있으면 또 이것도 반응을 또 이자가 보기라 했겠네. 뭐가 의도로 가는지 그건 모르겠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업체의 총판은 20여 곳, 대리점 수는 70여 곳에 이른다. 그 가운데 경기도에 있는 한 대리점 계약자를 만났다. 손 씨는 사업이 잘 될 거라는 말에 대리점과 총판 계약을 동시에 했다. 업체를 여러 번 방문한 끝에 기술에 확신을 갖고 전시장과 물류창고까지 마련했다. 혼합가스를 가지고 엔진을 돌리고 거기서 나온 가스를 가지고 라면을 끓이고 뭐 이런 그러한 그 기자재 지금 현재 에너지 보존 법칙을 추월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지? 그 말은 이렇게 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상식이 아니다 이거. 기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도 에너지 마스터의 수소 발생 기술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확실한다는 손 씨. 저는 저 농업에 종사를 하고 또 뭔가를 좀 변신을 좀 한번 하고 싶었던 거죠. 뭔 질문으로도 확실해져. 확실해.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품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계란도 삶아 먹고 뭐 가스레인지 보일러 그다음에 온통이 다 여기서 전시에 3일 했걸라요. 그럼 뭐 인정을 했죠. 철물점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대리점 계약자 이 씨. 보일러 시공을 함께 하고 있는 그는 비싼 전기료를 내지 않고도 물로만 돌아가는 보일러가 있다는 말에 빚까지 내서 2,500만 원을 투자했다. 기름값도 비싸고 경기도 좋지 않은데 물로만 보일러를 시공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때는 굉장히 새로운 게 앞으로 대세에 따르는 어떤 그런 물결이라는 걸 느끼고 이걸 한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돈이 많아서 대전 투자한 게 아니라고. 봐서 이해가 간다기보다는 이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봤죠. 올 2월 고심 끝에 계약을 결심한 이 씨.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어떤 물건도 팔지 못했다. 홍보만 요란하게 했을 뿐 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상품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손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손 씨는 물류창고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품 시연까지 하며 개업을 준비했다. 오셨어요? 예, 예. 몇 분이나 오셔서? 대략 한 50명. 총판 및 대리점 보증금으로 7천만 원을 투자한 손 씨. 그러나 물건을 받지도 못한 채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있다. 시제품이 회사들에게는 뭐 먼저 와서 언제 나온다 언제 나온다 했는데 이번에 이달 말일경에 지금 우선 시제품이 나온다. 물건을 언제 주냐? 출신 물건 나오는 것만 얘기해라. 다른 얘기할 것도 없이 공장 동지 한 300분 전화고 물건 갖고 오면 잔뜩 갖다 싸놓으려고 한 10억 원어치 갖다 싸놓을 거니까 여기저기서 동구해지 말고 출시된 물건이나 갖고 오라고 갖다 주기 뭘 갖다 줘요. 요만한 쇳덩어리 다 갖다 주던데. 그러나 조 사장은 공장이 정비되는 대로 제품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공장이 이달 말 되면은 그 천여평이 준공이 돼요. 평소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라인 깔아야 되고 또 바닥 뭐 에폭시도 해야 되고 먼지 안 나게 그러려 그러면은 다음 달 중순쯤 되면은 이제 양산 들어갈 거예요. 지난해 7월 이 업체는 전주 과학산업단지 내에 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올 6월에 제품 출시를 장담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14억 원의 공사 대금이 밀려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작년 11월 15일 날짜로 일단 1차 공사 중지를 했고요. 1년 전이네요. 네, 지금 1년 됐어요. 1년 동안 그럼 이렇게 지금 이런 지금 현재 여기 연구동은 1년 정도 지금 방치된 상태고요. 저쪽 실수동은 최근에 공사를 일부 좀 했고요. 저걸 실수동이라고 부르나요? 확인 결과 업체는 공사 대금뿐 아니라 29억 원의 분양 대금 가운데 24억여 원을 연체해 올 6월 토지공사로부터 분양 계약 해지 통보까지 받았다.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계약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제품이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가 되면 기술에 대한 논란도 잠잠해질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나는 사실 금년 봄에 계약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몇 년을 기다린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께 가끔 통화를 해보면 굉장히 자신 있고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믿은 거죠. 또 지금도 믿고 싶어. 많은 친구들이 염려를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뭐 내 얘기는 끝나는 거죠. 네, 계약은 했는데 물건은 없다. 계약자들은 물건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계약자들이 보통 얼마씩이나 투자했습니까? 네,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투자한 계약자까지 다양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약 70여 개의 대리점에서 약 20억 원의 계약금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근행 PD. 네. 결국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면 그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이 기술이 믿을만하냐 하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기존 과학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이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에너지 마스터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눈으로 봐도 믿기 어렵다. 노벨상 10개를 받아도 부족할 정도다라며 에너지 혁명을 가져올 획기적 기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길재 사장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이 기술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제작진의 취재 요청에 조 사장은 기꺼이 응했다. 그는 취재 내내 자신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수산소 혼합가스 발생 기술에 대해 확신을 보였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본서 지금 100억짜리 계약해 놓고 왔어요. 어느 일본 회사가 어떤 계약을 지금 기억을 다 못합니다만은 계약서를 봐야 되겠지만은 일본에서 그동안에 우리 기술을 달라. 또 뭐 캐나다, 독일, 미국, 영국, 중국에서 기술 달라고 지금 많이 그동안에 접촉을 했었습니다. 다 거부했죠. 세계 최초의 기술이 외국 자본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애국심으로 거액의 제의도 여러 번 부딪혔다는 조 사장. 얼마 전엔 국내 한 기업이 5천억 원을 제시하며 지분 참여를 요구했다고 한다. 5대 그룹에 드나요? 5천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서. 5대에 들어가는지는 그건 제가 뭐 기업 분석 안 하고 자세히 그 재무구조는 저희들한테 자료가 다 들어왔어요. 재무 그 재정 상태라 그럽니까? 저희들한테 다 들어왔고 이미 계약서 초안까지 다 잡았다가 그건 내가 포기를 했어요. 5천억에 지분 참여를 하겠다. 49%. 처음에 49%를 달라고 했다가 제가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했더니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그건 내가 아예 거리를 안 할 거니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10%만 주면 안 되겠느냐. 10%도 안 됩니다. 그럼 내 몸 미쳤대요. 3일 후 일본 기업과의 100억짜리 계약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조 사장을 찾아갔다. 그는 일본인 계약자와 찍은 사진을 증거로 보여주었다. 일본인데요. 모자이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용 생산하고 10만 킬로 이하 가정용 제품을 한다. 대가는 100억 원과 매출액의 5%를 한다. 기술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다. 조건에 대해 거래 조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자. 그 조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도장이 하나만 찍혀 있네요. 도장이 사인을 했죠. 아, 이 자체가 예. 일본 분 맞으신가요? 그렇죠. 사인. 이게 어디라고 든가요? 야, 그거는 이거 20일 날 아 이달 말일 날 돈 들어온 분 말이죠 이제.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죠? 유통 그 망을 유통을 하는 분이에요. 조 사장은 이 이외에도 자신들의 기술에 눈독을 들이는 기업이 많다고 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는 저희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는 데인데요. 예, 제하고만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데입니다. 최근엔
수산소 혼합가스를 이용한 수소 자동차까지 개발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니까 수소라는 연료, 아주 그 폭발력이 좋고 완전 연소를 하는 수소라는 연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보태주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연료는 수소 말고 다른 어떤 거 사용하나요? 없죠. 가솔린 들어가는 거. 가솔린 안 들어갑니다. 수소가 어디서 발생하는 건데요? 저건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커요. 지금 이렇게 크는데 이거를 택시 뒤에 싣고 다니는 통 있죠? LPG 통. 그 크기로 줄이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분만 좀 돌려주시죠. 지금 내가 그거는 안 보여주고 싶다 그랬잖아요. 아니, 돌아가는 거 아까 보여주셨는데. 네, 예, 그저 그만 보여드리고. 근데 내가 이건 내년에 기술 공개를 합니다. 폭발하진 않죠? 접촉이 안 돼. 이거 늘리잖아. 이게 무슨 이게 스타트 모터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은 그렇다니까. 지난해 6월 에너지 마스터 측에서는 국내 유일의 전기 전문 연구 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에 자신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수소 보일러, 일명 물로만 보일러의 성능 실험을 의뢰했다. 물의 온도 상승과 전력량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려는 것인데. 이게 그 보일러. 예. 수소 그 보일러라는 거죠. 예, 보일러. 이것을 이제 만들면 예. 이 가스를 이쪽으로 보내면 불꽃을 점화시키면 이제 보일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대온입니다. 이거 열탕기. 열탕기. 예. 시험은 수산소 혼합가스를 발생시켜 열탕기에 물을 가열하는 데 소요되는 전기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수온 상승분은 약 20도 정도. 수치상으로만 보면 투입 전기 에너지를 100으로 볼 때 산출 열 에너지가 448에 해당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놓은 기술로 4.48배의 출력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공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엉터리 성격사다. 어? 내가 정말 참 흥분할 정도입니다. 국내 유일의 전기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상당한 공신력을 갖고 있는 한국전기연구원의 시험 성적서는 기술 보증 수표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448%라는 놀라운 에너지 효율은 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일까? 20몇 도를 대표해야 하는 그 중간 과정, 결국에 수소가 얼마나 소모가 됐고 거기에 혹시 뭐 첨가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수소 발생 중간중간에 수소 발생은 시키지만 계속적으로 발생은 시키지만 수소 탱크가 있었는지 등등, 그리고 수소 탱크에 얼마나 만일에 있었다면 얼마나 채워져 있었는지에 대한 등등의 어떤 물을 실질적으로 데우는 그 열 에너지 원에 대한 거는 전혀 검증이 안 됐다 이거죠. 전문가들은 에너지 효율 448%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수치이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수소 에너지를 상용화할 만큼 경제성이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자,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들어가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나오는 이제 에너지원이 이제 수소 아닙니까? 수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이 들어가는 전기보다 많을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첫째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일러를, 수소 보일러를 쓴다. 그러면은, 이 전기 보일러를 쓰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그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 전기에서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수소 보일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쪽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조사장 기술의 핵심인 수소산소 혼합가스는 물을 전기 분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수산소 혼합가스를 만들기 위해서 더 비싼 전기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내 수소 에너지 개발은 그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 물이 자, 먹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먹어볼 내보고 뭐라고 하는데 이 물입니다. 이 물이 일로 들어가서 수소 여기서 전기 분해가 돼가지고 수소가 되는데 이 안에가 이제 우리 특허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어디 가스 한 방울, 기름 한 방울 있는가 한번 다 보여드려 버려.
네가 보여드리려면 확 딱 보여줘버려야지. 저 밑에 장치가 뭔가요? 저게 지금 수산소 발생기죠? 저 안에 이렇게 중심으로. 네, 그 우리 이제 그 주름살 뭐라 뱅풍 원리 우리 발명 특허 기술. 저게 뭐가 들어있나요? 약간의 액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액체인지 좀. 액체는 우리가 제조한 거지? 우리가 물질 그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화학 담당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액체예요? 대화니? 네. 어떻게 구성이 되지? 아 지금 저기 에테르. 아 예. 에테르가 들어간다고요? 아 이게 지금 에테르 끼인데 압력을 가해서. 그러면 에테르는 그 소모성이겠네요? 네, 소모성. 아닙니다. 자 잠깐만요. 일로 와서 이걸 보세요. 이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아니 구조가 다른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안에 에테르가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비교 시험을 하느라고 여기는 에테르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불이 붙고 이거는 전혀 안 들어가고 이 불이 붙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순수한 수산소 혼합가스가 연료로 사용된다고 자랑하던 조 사장은 급하게 말을 바꾸었다. 과연 조 사장의 주장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에너지 마스터에서 기술직으로 일하던 전 직원과 어렵게 연락이 다 만날 수 있었다. 이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네. 전해주라고 하는데 이거 전해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수소가 가스가 수소하고 산소하고 브라운 가스가 나와요. 이 안에 자 이게는 수소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갛게 올라오는 것은 수소는 빨갛게 절대 올라오진 않아요. 수소 물건 파래요. 다 잘 안 보이고 이게 자. 예,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첨가제를 쓰기 때문에 빨갛게 나오는 거예요. 첨가제요? 예, 이 안에가 스테인리스 통. 이 안에가 첨가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첨가제가 들어있다고요? 예,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어떤 목적인가요? 1차 목적은 역화 방지고 2차 목적은 열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 열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저 수소 가스가 저 통을 통과하면서 그걸 묻혀갖고 나오니까 그것이 예 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조 사장은 불꽃이 거꾸로 솟아 폭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그 안엔 첨가제가 들어있다고 했다. 그러면 이 통에는 주로 어떤 물질을 넣? 휘발성이 있는 거예요. 휘발유나 지금 최근에 뭐 핵산이나 탄이나 그런 가솔린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화이트 가솔린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혹시 그 선생님이 실험하실 때는 어떤 종류의 물질을 저기 통에다 넣게 됐나요? 화이트 가솔린이요. 화이트 가솔린. 화이트 가솔린은 휘발유의 일종이다. 휘발성 냄새가 조금 나지만 무색이라 첨가제를 넣었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첨가제를 섞을 경우 발열량은 500% 이상도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일반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왜 쓰는지 안 쓰는지 다 불꽃만 보면 아 효율이 계란 닮아주고 하니까 효율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것이 내부에 이런 장치가 있어 봐 그 필요한 장치인지 알지 어떤 저것이 저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강 씨는 첨가제를 넣었다는 사실을 대리점 계약자들에게 사실대로 밝히고 그 상태에서 열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더욱 열심히 해보자고 회사 측에 여러 번 제안했었다고 한다. 끝하게 산소 혼합가스로만 안 된다고 대리점 모아놓고 이건 안 되고 첨가제를 냉각수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가 기술이 여기까지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4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험도 안 해도 어떻게 검증을 하냐 솔직히 대전 모아놓고 사실 이렇다 얘기를 같이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그냥 해약을 해줘라. 근데 그런 제안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저랑 섞고 하니까 이제 나가라고 그런 것 같죠. 또한 조 사장은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는 획기적인 기술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제품 개발을 재촉하기만 했다고 한다. 총판과 대리점 계약자들은
이제 곧 제품이 나올 거라는 업체 측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상황. 그런데 업체 측은 계약자들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인증이 나오면 제품을 공유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품을 만들어서 줄 겁니다. 인증이 언제 나오냐? 그것도 좀 이따 사장님 발표할 겁니다. 12월 23일 날 인증서가 나옵니다. 그것만 나와버리면 우리가 제품을 팔아도 강력입니다. 수소, 산소, 온화가스, 대량화, 연료화 기술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신기술 1차 심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여기서 심사를 했어요. 1차 통과했습니다. 2차 통과했어요. 지금 3차가 마지막 남아있습니다. 업체 측의 주장처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기술 인증 신청에 2차까지 통과하고 3차 관문만 남겨놓은 상태일까.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신기술 인증 제도를 통과하게 되면 제품 상용화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70점이 상장 가능한 기준 점수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75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체 같은 경우는 70점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1차 통과 가능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마스터는 이미 1차 서류 심사 과정에서부터 점수 미달로 탈락한 상태였다. 점수를 확인해봤다. 해당 분야의 신기술 인증 신청 업체 가운데 최하점이었다. 네, 그러니까 전 직원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에너지 효율 448%, 이건 수소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뭔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할 수 있는 물질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기 보이는 이 물과 같은 액체 역시 첨가제로 쓰이는 일종인데요. 그 이름은 화이트 가솔린이라는 액체입니다. 역시 이 액체를 역화 방지구에 투입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수십 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전직 직원의 주장입니다. 네. 이근흥 PD, 예. 아까 보면 조 사장이 일본과 네. 100억대의 계약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돈이 11월 말에 입금된다고 했고요. 네. 돈이 입금됐습니까? 아닙니다.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조 사장 측 말에 따르면 더 이상 기술 검증이 필요 없다던 이 일본인 기업가는 어제 갑자기 태도를 바꿔 기술의 진위가 분명해질 때까지 입금을 미루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5천억을 투자하겠다던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지인의 소개로 한번 만난 적은 있지만 기술에 신뢰가 가지 않아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5천억이니 전환사채니 하는 말도 금시초문이고요. 5천억은 본 계열사를 다 팔아도 마련하기 힘든 큰돈이라고 합니다. 업체 총판 계약자들이 모인 자리. 조길재 사장을 지지하는 한 외부 인사가 소개됐다. 조 대표가 이거를 발명한 걸 보고서 5일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울었습니다.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는. 제가 반기문 총영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런 것이 이렇게 발명이 됐고. 계약자들 사이에서 조 사장은 조 박사로 더 잘 통한다. 조 사장은 사람들에게 19년 동안 수소를 연구해온 수소 전문가라고 자신을 알려왔다. 또 어떤 계약자는 조 사장의 기술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MB까지 지금 자료 올라가 있습니다. 청와대 말이에요. 네, MB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뭡니까? 인수위에 올라간 자료입니다. 인수위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될 정도로 국가 핵심 산업이 될 거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한국의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개발한 기업인 나라를 아마 지시를 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북정원에서 아마 수소물을 했는지 그러니까 에너지 마스터에 이제 연끈이 닿아가지고 인수위원회에 올라가 조길재 박사가 직접 브리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정원의 김씨인가 나쁜 일 한 거 아니니까 네, 한 번 저한테 만나서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만났거든요. 만났더니 우리 기술에 대해서 누구한테 좀 들었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한번
준일이 있어요. 조 사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국가기관과 접촉한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다고 한다. 국정원에서 자기를 이제 비한몸이니까 신변보호차 뭐 그런 얘기 오고 간다. 자기 입으로 수십 차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한다고. 국정원이 조 사장 측의 자료를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것은 사실일까?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당원 직원이 인수위에 소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기술이 특이하다는 인식을 갖고 조 대표와 인사를 나눴으나 전문기관에 확인한 결과 기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이후에는 관심을 둔 바 없음. 에너지 마스터의 제품 시 현장. 직접 공장까지 찾아와 설명을 드리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조정실 국장을 지낸 15대 국회의원 출신의 조영재 씨. 그는 두 달 전 에너지 마스터의 회장으로 위촉됐다. 무슨 뭐 저 나도 이 좋은 기술이니까 이쪽에 뭐 일조를 하고 싶고 또 이쪽에서도 뭐 글쎄 뭐 회장 나 같은 사람이 필요했을라나? 회장 필요하니까 같이 일하기로 했겠죠. 이제 그분이 이제 전 국회의원이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어 조결재 씨, 조 사장님한테 힘이 되실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연결을 하신다는 소리는 몇 번 하셨었어요. 뭡니까? 오늘 온 문서인데요. 국무총리실에서 우리 시험을 12월 8일날 하기로 했다가 이거 이건 때문에 시험 평가 연기 통보. 왜 연기한다고 그러던가요? 여기 있잖아요. 기기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물 연소기에 대한 성능 평가 시험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없어 무기한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랬잖아요. 그럼 원래 하기로 하셨었나요? 그렇죠.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기술 검증을 위해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은 조영재 전 의원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저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정치권이나 정행정부에 네. 어떤 연결도 좀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고 이제 총리실 쪽은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검증을 하는데 이분들이 뭐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그 12월 8일 날 검증을 기술 검증을 하기로 했는데 미뤄놨네. 지난 10월 조 사장은 조영재 전 의원과 함께 국무총리실을 찾아가. 자신들의 기술을 소개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부탁했다고 한다. 그쪽에서 와서 뭐 이게 획기적인 기술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오면 뭐 시험도 하고 매우 보여주겠다. 그쪽에서 요구했던 게 좀 아주 좋은 기술이니까 정부 좀 지원해달라 뭐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수소 전문가 두 명과 함께 조 사장을 방문했다. 제품 뭐 껍데기만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시험 기간을 내놓으라 그러면 제품끼리 일정을 지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뭐 총리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동무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렇게 검증하려고 하니까 협조해달라. 언제 검증하자. 조 사장이 내세우는 가장 큰 무기는 화려한 수상 실적이다. 국정원과 국무총리실까지 관심을 보인 데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상 경력이 다양하다는 이유도 있었다. 과학적 이론으로는 결함이 있는 기술이지만 수상 경력만을 보고 업체의 기술을 미루어 평가했던 것이다. 지난 10월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이 업체에 대한 기술 검증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1차 수상 기업 10개에 포함시켰다. 들어간 전기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4배 반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100% 틀린 거는 사실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상을 7~8개를 받았단 말이야. 한국과학기술원의 이름으로 주는 권위 있는 상.
그러나 에너지마스터는 신환경에너지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10대 기업에 선정되긴 했지만 결국 기술 검증에 실패해 중도 탈락했다.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심사위원들이 의견의 일치가 이제 이루어져서 그래서 기회를 줬는데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제일 꼴찌 점수를 받은 거거든요. 그 효율성 때문에 최고의 과학기술자와 교수들이 한 심사. 그러나 심사위원장은 평가 과정의 실수와 검증의 한계를 인정했다. 신환경에너지경진대회에 제출한 신청 서류에는 수상 실적과 함께 조사장의 이력이 함께 기록돼 있다. 조사장, 그는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됐을까? 그의 고향 마을을 찾아가 보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못 가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라디오가 아주 귀할 때입니다. 보편화 안 될 때. 그래가지고 불화계에서 라디오 가지고 차면 갖고 가가지고 고쳐준다 그래가지고는 세미나 놓은 것도 고장을 많이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하여튼 거의 라디오 고장 나고 그런 것이 뭐는 그 사람 소용을 갖다 그러면은 생각이 되버려. 조사장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섬을 떠난 이후 본인은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까지 진학했다고 했지만 그의 행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한양대 가시고요. 네. 68학번? 68인가 7인가 68일로 생각나는데 68이 맞을까요? 68, 68 아니면 67입니까? 아니 7인지 7인은 졸업년도가 7이지 않았겠나 싶은데 68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학교 측에 확인해본 결과 그에 대한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거짓 이력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기술을 검증하려 하기보다는 화려한 상부터 주었다. 그 속에서 그의 힘은 계속 커져갔다. 조길재 사장은 여전히 자신의 기술을 확신하며 오늘도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었다. 전문가가 누구냐 이거 전문가가. 이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직은 없습니다. 내 뱉기는. 왜 그러냐면은 누구 하나가 이 기술에 대해서 특허가 하나 있어요. 실용시 하나 있어요. 뭐 논문이 하나 있어요. 내는 특허, 논문, 실용시한 전시회를 얼마나 했어요. 그럼 내가 전문가지 그분이 전문가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비전문가가 전문가인 양 행사를 하니까 내가 또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아주라 이거예요. 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뭔가 허점이 있는 게 분명한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은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계의 허술한 기술 검증 시스템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대리점 계약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안일한 평가와 시상 행태가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키웠다며 억울해했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PD수첩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수소에너지에 대한 꿈과 집념이 터무니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때 황당한 것으로 여겨졌던 상상이 마침내 실현되는 예를 우리는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꿈과 현실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짚어두고자 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은 수소 이용 기술은 수소 경제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면서도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전해왔습니다. 물 연소기 및 이와 유사한 기술들을 수소 이용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및 민간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함.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mn.